이 작품은 21세기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어떠한 소재나 이런 것들은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을 새롭게 21세기 키워드로 다시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우리 인류의 남북의 어떤 그런 현실이라든가 어떤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후의 만찬 위에 우리가 놓여있지 않나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품을 하게 됐고, 이 작품이 이번 프리존이라는 그 주제 전시에 오면서 역설적인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프리존이라고 하는 건 자유지대인데 사실은 우리는 자유롭지 않다. 분단의 비극 아래에서 우리가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자각해야 되는지, 그 자각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이 작품에서 불을 끄게 되면 완전히 현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불을 켜면 비현실, 이상이 나타나죠. 프리존의 반어적 어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존은 자유지대인 것 같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게 보면 갇혀져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사각지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것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염원과 이상 이런 것들을 또 미디어 회화로 표현하려고 했고, 각각이 인물들의 그 움직임이나 그 다빈치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작품들을 제가 일일이 12명의 캐릭터를 재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 사진 작업을 합니다. 그 사진 작업을 유화로 그리고 다시 목탄으로 그리고 뭐 또 뒤에 배경은 먹으로 그리고, 그래서 회화적 기법에서 동서의 기법을 모두 취하고,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캔버스 위에 장지를 배접해서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이상적인 어떤 별의 세계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타공을 통해서 별의 이미지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자각해야만 하는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성찰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고, 이번에 특이한 사항들은 뭐냐면은 사운드 인터랙티브라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전쟁의 현실 속에서 6.25를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 포화 속을 기억합니다. 그 포화 속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과 현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 작품 안에서 뭐 폭탄이라든가 원자폭탄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슴이라든가 아니면은 전투기가 막 폭격을 하는 장면이라든가 사이렌이 울린다든가 그리고 아니면은 이상의 어떤 그런 탱크가 움직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마치 자신이 전쟁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체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현상적인 우리가 전쟁의 어떤 징후가 현실에 있어서의 어떠한 우리들한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서 존재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자각과 평화에 대한 어떤 그 성찰, 이런 것들을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